4일 연휴다. 거의 1년 하고도 반년 만에 얻은 자유다. 무엇할까 망설이다 요즘 사람들이 즐긴다는 차박 여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준비를 했다. 당근마켓에서 차박 텐트를 5만원에 구입을 하고 매트는 만원, 침낭도 만원, 이렇게 해서 7만원에 차박 여행 준비 완료다. 차박이 처음이라 멀리 가면 당황할 일 생길까봐 우선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보기로 결정하고 출발한다. 첫째 날은 바다다. 차로 여행할 수 있는 고군산 열도부터 시작이다. 먼저 신시도에 도착하니 어제 차박한 사람들은 벌써 이동할 차비를 하고 있고 텐트에서 밤을 지낸 사람들은 아침 준비에 분주하다. 우리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신시도의 아름다운 해변을 감상한다. 신시도 해변은 특이하게 납작한 몽돌들로 이루어져 있다. 해변을 따라 만들어진 바위 절벽은 격포 채석강처럼 겹겹이 쌓은 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채석강은 몇천 권의 책을 쌓아둔 모습이라면 이곳은 몇천 권의 책을 세워놓은 모습을 하고 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해변 옆 전망대가 있는 대각산을 추천한다. 겨울에 오면 이렇게 낚시도 하고 조개며 낙지며 해삼도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잡아서 멸종 위기인 듯 싶다. 잠시 신시도 해변을 감상하고 이번엔 선유도로 곧바로 출발한다.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유교를 지나 신선이 논이랍다는 선유도에 도착한다. 입구에서 아찔한 집라인이 환영 인사를 하고 모래사장의 아름다운 해변은 수영과 조개를 채취하는 인파들로 만원이다. 해수욕장 옆 두 개의 커다란 바위산인 망주봉은 작년 겨울 등반했을 때 짜릿함을 선물했던 곳인데 지금은 아쉽게도 출입 금지다. 열 체크를 하고 잠시 해변을 거닐며 신선이 되어본다. 모래들의 신발 진입과 빠른 걸음을 방해하는 푹신함이 여유를 선물한다. 모래사장의 느낌을 뒤로하고 이번엔 차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섬 장자도로 출발한다. 맞은편에서 바라보는 장자도의 모습은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한다. 형형색색의 펜션들과 섬을 둘러싸고 있는 대장봉의 포근함은 지나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하고 대장봉에서 바라보는 고군산 열도의 아름다움은 직접 가보아야만 알 수 있다. 고군산 탐방은 여기까지 하고 점심은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어간 닭 백숙으로 해결하고 이번엔 새만금을 달려 우리의 1박 목적지이기도 한 변산반도를 향해본다. 변산 고사포 해수욕장에 도착하니 수영을 즐기는 사람보다는 조개 채취의 열과 성을 다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이다. 남녀노소 국적을 불구하고 모두들 조개 채취에 온 정성을 쏟고 있다. 우린 장비가 없어 한참을 정자에 앉아 조개 채취 모습만 즐기다 중국의 채석강을 닮아서 이름 붙여진 격포 채석강으로 달린다. 채석강에 도착하니 여기는 정코스로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새통이다. 수영하는 모습 한 장 담고 기암 개석들을 구경하러 태적 암층으로 발길을 돌린다. 고교 시절 처음 채석강에 놀러 왔을 때 신비로운 태적층과 로맨틱한 해식동물의 아름다움에 빠져 거의 매년 놀러 왔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오늘은 물이 조금밖에 빠지지 않아 해식동굴까지는 가지 못하고 태적층과 해수욕장을 끝으로 1박짜리를 물색하러 간다. 변산반도 끝자락으로 가보자는 생각에 달리다 보니 해변가 작은 마을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들어가 보니 동네 주차장 경치가 예술이다. 주차장에 연결된 작은 방파제에서는 망둥어 낚시가 한창이다. 하루에 150마리 이상 잡는다는 아주머니 입담을 시작으로 외국인 부부도 5마리 획득하는 등 모두들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으로 여유를 즐기고 있다. 우리는 노지 수박이 익어가는 작은 텃밭 옆에 자리를 잡고 1박을 준비했다. 비록 물은 나오지 않지만 화장실도 있고 동네 앞이라 사람들도 많아서 무섭지도 않을 것 같았다. 이렇게 시작된 차박 텐트 설치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았다. 분명 설명서대로 하는데 왜 완성된 모습은 이리도 다른지.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차박 텐트, 렌즈로 보니 그럴싸하다. 마지막으로 차에 의자를 젖히고 매트를 깔고 잠시 더위를 식힐 겸 누워본다. 코어 밑에서 파도가 출렁댄다. 와, 이런 맛으로 다들 차박을 하나 보다. 덤으로 수박을 수확하러 오신 밭 주인장님의 선물이 도착한다. 드릴 건 없고 과자 한 봉으로 감사를 대신한다. 잠시 동네를 산책하고 낚시터 구경도 하고 돌아오니 헐, 벌써 4명의 차박 주민이 늘었다. 다들 차박의 달인들인가 보다. 차박용품이 장난이 아니다. 랜턴이며 팁이며 식탁에 안락한 의자까지 별장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 다들 우아한 차박을 즐기고 있다. 우린 식탁 하나 없는 맨 바닥에서 저녁을 먹는다. 물론 풍경을 즐길 의자는 당연히 없다. 그냥 방석 하나 깔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노을을 즐긴다. 하지만 이 순간 너무 행복한 건 뭘까? 방파제 불빛의 화려함을 벗삼아 밤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중년의 삶에 대해 생각해본다. 문득 작년에 들었던 강의 중에 건강, 돈, 친구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중년이고 노년이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던 명강의가 생각난다.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위로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이 어느새 밤은 깊어가고 바닷바람이 제법 쌀쌀하다. 이불을 덮어야만 하는 정도의 쌀쌀함이다. 다음엔 우리도 근사한 의자와 그럴싸한 식탁을 준비해 우아한 차박을 즐겨보자는 마무리로 차박 1일차의 밤 속으로 빠져본다. 지금까지 산들이의 생애 첫 차박 경험담이었고요. 시간 나는 대로 여행이나 유익한 정보 등 부지런히 영상 준비해서 올릴게요. 자주자주 들려주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